안녕하세요, 푸른사과입니다. 오늘 영상은 닥터피쉬에 대한 영상인데요.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애들이 닥터피쉬예요. 이제 터키 온천에서 그 피부병 걸린 사람들 각질 같은 거 먹어치우고 치료 도와주는 걸로 알려진 곳이거든요. 정식으로는 이제 가라루파라는 이름 쓰고 있는데, 오늘 그냥 제가 뭐 찍어볼까 하다가 이 가라루파한테 한번 손을 빨려보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. 제 손이거든요. 굉장히 나름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손인데, 이게 먹을 게 많으면 근데 닥터피쉬가 많이 달라붙는다고 하더라고요. 과연 제 손에도 달라붙을까 저도 궁금하고 해서 겸사겸사 한번 영상을 겁나 잘 달라붙네? 뭐야 이거? 저기요? 야, 넌 닥터피쉬가 아닌데 뭐냐? 뭐지? 뭐야, 내가 먹을 게 그렇게 많다고? 어, 뭐야, 이거 무슨 느낌이야 이거? 잠깐만. 뭐지, 멘트를 다 까먹었어. 뭐야, 왜 그 나 이런 반응 예상하지 못했는데? 근데 넌 닥터피쉬가 아니잖니, 저리 갈래?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물고기는 이제 비봉이라고 해서 수도 벽면이나 잔반 처리하는 물고기거든요. 뭐 닥터피쉬는 이제 죽은 이제 각질이나 이런 것들 먹어치우고 또 사람의 피부가 이제 재생하는데 유익한 이제 성분 같은 걸 발라줘요. 근데 저런 애들은 그냥 뜯어 먹는 거거든요. 그냥 뜯어 먹는 거예요. 뭘 바르는 거 없어요. 그냥 뜯어 먹는 거라 저런 애들한테 많이 물리면 상처에 균 같은 게 들어가서 안 좋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지금 뜯어 먹고 있어요. 근데 넌 왜 먹는 거니? 왜? 아니, 어이가 없는 게 벽면 청소도 다 안 했으면서 내 손을 뜯는다고? 내가 벽면보다 더럽다는 거야? 뭐지? 어? 아, 넌 좀 저리 갈래? 자존심 상하니까? 어? 근데 또 겁을 안 내. 너도 또 우리 코이 센세처럼, 어? 옆에 친구 잘못 떠가지고 지금 배운 거야? 어이구, 잡히겠네. 어휴. 뭐지? 어, 근데 겁나 잘 달라붙네요. 생각한 것보다. 어, 근데 느낌 되게 이상해요. 개미가 막 손을 이제 오르는 것 같아요. 이 닥터피쉬가 원래 이제 터키 온천에서 사는 고기인데 반출이 안 됐거든요. 뭐 지금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중국에 몰래 밀수로 밖으로 닥터피쉬를 빼돌려가지고 번식을 해서 유통을 했다, 이런 식으로 얘기가 시작된 건데, 이게 가짜도 많아요. 동남아에서 오는 이거랑 비슷한 이제 가라라는 게 얘네 앞에 악명인데, 뒤에 다른 악명 붙은 두세 가지 정도의 잉어가 있어요. 걔네도 상처 부위 같은 거나 이런 걸 달라보고 뜯긴 하는데 걔네는 유익한 성분은 안 나오거든요. 근데 이렇게 달라붙어요. 그런 가짜 가라루파도 있고, 그리고 친친어라고 해서 중국에서 저희가 먹는 엽돔 있잖아요. 걔네도 막 손가락 같은 거나 이런데 식성이 강해가지고 막 달라붙어서 뜯는데, 그 친친어 습성 이용해가지고, 친친어가 아니죠, 나일틸라피아죠. 그 나일틸라피아 습성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친친어라고 해서 닥터피쉬라고 파는 경우도 있는데, 실제 사람의 피부에 도움이 되는 건 이 가라루파고요. 가라루파는 지금 실제 터키에 있는 가라루파가 이제 반출이 돼가지고, 합법적인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. 반출이 돼가지고 부활을 해서 이제 막 스파월드나 이런 거에 막 유통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아무튼 그런데 이게 번식이 쉬워요. 저도 옛날에 이거 번식을 많이 했었거든요. 이거 납품을 가끔씩 나가는데 뭔가 번식을 할 것 같기도 하고, 한 번 나오면 많이 나니까 돈이 될 것 같아서 예전에 번식을 한 적이 있어요. 번식도 쉬워요. 여기서 한 두 배 정도 자라면은 암컷 한 마리에 수컷 두 마리 넣어놓고 바닥에다가 어소나 자갈 같은 거 깔아놓으면 알을 막 뿌리거든요. 그럼 그 어미만 빼가지고 거기서 치어 키우면 끝나요. 그럼 한 번에 2-300마리 정도 낳더라고요. 그렇게 해가지고 월 뭐 한 뭐 만 마리만 만 마리 뽑아가지고 했던 것도 있는데, 지금은 이제 귀찮아서 못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. 와, 근데 왜 이렇게 잘 빨아? 왜 이렇게 먹을 게 많다고? 얘네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돌아다니던 애들이거든요. 그럼 벽면에 있기도 있는데, 진짜 내 손이 벽면보다 이제 지저분한 건가? 아니, 너 근데 그만 뜯으면 안 될까? 어? 저리 가. 자존심 상하니까 저리 꺼져. 어? 내 손이 그렇게 더럽다고? 어, 근데 잘 먹네요. 근데 왜 이렇게 배가 빵빵하지? 밥을 안 줬는데? 뭘 먹은 거지? 자, 썸네일 각을 하나 뽑아야겠어. 오, 이거다. 각이다. 요 정도에서 여기다 글자 몇 개 넣으면 되겠네요. 어, 근데 진짜 잘 먹네요. 예전에 제가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집에서 닥터피쉬 키우면서 손을 담가가지고 막 이제
피부 관리를 한번 해볼까 해서 놨던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손을 깨끗이 안 하고 넣으니까 닥터피쉬가 죽더라고요. 그렇게 지저분하지도 않았는데 사람 손에 세균이 그렇게 많대요. 그래서 비누칠 같은 걸로 꼼꼼하게 하고 손을 넣어야 된다 하더라고요. 그리고 비누칠 같은 걸 한다 하더라도 피부에 뭐 각진이나 이런 게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라서 닥터피쉬한테 손을 맡길 때는 비누칠을 하고 넣어야 됐어요. 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한번 해봤는데 솔직히 뭐 전신을 담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뭐가 나아지는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. 제가 알기로는 이게 효과도 그 온천수나 아니면 특정 수질이나 특정 온도대 뭐 이런 데에서 효과를 본다고 하고 그냥 수조에서 키울 때는 좀 애매한가 봐요. 게다가 사료 맞들이면 사람 손 다 청소 안 하더라고요. 그런 것도 있고.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아토피가 있어서 그런데 닥터피쉬한테 손을 맡기는 것보다 뭐 얘네가 별로라는 게 아니라 피부 같은 거 안 좋을 때는 그 우리 먹는 티맥 녹차 있죠. 티맥 녹차. 그냥 싸구려 녹차 있잖아요. 그 녹차 찢어가지고 뜨거운 물에다가 이제 담근 다음에 그걸로 피부 세안이나 마사지 같은 거 하면은 진짜 바로 피부 바로 좋아져요. 막 여드름 피부나 이런 거. 그냥 이건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 와,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여튼 그렇고요. 뭔가 피부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되게 구석구석 청소하는 거 봐요. 나도 내 매장을 이렇게 청소를 못하는데 이런 꼼꼼한 친구들 같으니 이렇게 하면 뭔가 잡힐 것 같아요. 여튼 오늘 영상은 닥터피쉬한테 손 빨리는 영상이었고요. 그냥 이거는 그냥 한번 찍고 싶었어요. 닥터피쉬가 제가 원래 안 갖고 있는데 이번에 잠깐 나갈 때가 있어가지고 잠깐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 이걸로 영상각을 볼까 해서 찍어본 거고요.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. 여튼 그렇고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영상마다 보고 싶은 영상이나 좀 컨텐츠 같은 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극혐하는 부분이 아닌 이상, 그리고 제가 유튜브 하면서 제가 정했던 기준에서 벗어나는 조건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은 다 참고해서 해드릴 테니까요.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여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!